과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을 빼면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코스피에서 S, 삼성전자 한 종목을 뺀 거죠. 그걸 바로 코피 지수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수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경제지표나 통계 같은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의 오류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산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지표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회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수치를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평균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지수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가장 평균적인 지표가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총 평균한 값을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주식들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를 보면은요, 작년에 코스피를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이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균을 왜곡하는 대상을 제외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를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피 지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소에서 만들었지만 코피 지수는 저 이영주가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코피가 무엇일까요? 코피 나는 거? 아니죠. 코스피에서 S를 뺀 겁니다. 코스피에서 S, 삼성전자 한 종목을 뺀 거죠. 그걸 바로 코피 지수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과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을 빼면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019년에 2010포인트에서 2197까지 상승해서 9.3%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보면 뭐 10%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38,500원에서 55,800원으로 44%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코스피 지수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상승률 44%를 빼고 나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그걸 한번 빼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 지수, 코스피에서 S, 삼성전자를 뺀 코피 지수는 2010포인트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후에 코피는 2043에 불과했습니다. 약 1.6% 상승한 거죠. 약간 오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코스피에는 매년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 2019년에 초에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는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를 빼고 났더니 이제 한 1% 정도 내외 상승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로 시가총액 상위 1에서 3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시가총액 상위 30%를 차지하는 종목을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보면은요, 실제 연초에 2010에서 연말에 197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1, 2, 3위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다는 거죠. 코피, 삼성전자를 뺀 것에 비해서도 약 3.2%포인트가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1, 2, 3위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코피 지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코스피 지수와 코피 지수 사이에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제가 코피 지수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이걸 제가 만들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코피 지수를 산출한 기준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권거래소,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진 못했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제외하고 난 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를 새로 산출했고요. 이 지수를 2019년 1월에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0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코스피는 얼마가 올랐고 코피는 얼마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산출했고요. 삼성전자 일별 시가총액은 해당일 종가의 주식수를 곱해서 산출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한국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실에 공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였습니다. 물론 데이터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에는 시가총액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30% 상한제가 있어서 한 종목이 시가총액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지수를 산출할 때 그 종목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한 규정은요, 어쨌든 한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평균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비중을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여버리면 전체 시장 평균에서 삼성전자가 반영되는 것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펀드들, 특히 인덱스 펀드들은 더 이상 시장 수익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올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한 규정도 좋지만 이 코피 지수 같은 다양한 지수를 개발해서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코피 지수 말씀드렸는데 국내 최초로 제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뺀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리 없습니다. 누구나 했겠지만 그런 걸 만들지 않았을 뿐이죠. 실제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고 우리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량자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